요즘 한참 코로나 백신 많이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암을 예방하는 백신은 지구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을 예방하는 B형 간염 백신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먼저 인유두종 바이러스란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고 부르는 유두 모양의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자궁경부로 전파가 돼서 암을 일으키는, 우리는 이를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성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얼마나 감염성이 높냐면 한 여성이 평생을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정도입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이 평생 동안 한 번쯤은 감염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전부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성은 높지만 병원성이 높지 않아서 대부분은 자연치유가 되는 편입니다. 또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0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곤지름 같은 이런 성병 같은 걸 일으키는,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100여 종류가 넘는 각각의 바이러스가 연구될 당시 순차적으로 번호를 이렇게 딱딱딱 매겨놨어요. 이래서 고유 번호로 불리고 있는데 이 중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악질 바이러스는 16번, 18번 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바로 이 16번, 18번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중에는 서바릭스, 가다실 이 두 종류의 자궁경부암 백신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바릭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16번, 18번에 대한 예방효과를 지니고 있고, 가다실의 경우 16번, 18번 뿐만 아니라 성기사마귀, 곤지름이라고도 하죠. 이 곤지름을 일으키는 6번, 11번에 대한 예방효과도 추가되어 있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서바릭스는 두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해서 2값, 가다실은 네 가지를 예방한다고 해서 4가 백신이라고 불렸었죠. 최근에는 가다실이 기존의 네 가지에 더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예방 효과를 추가하면서 국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왕 접종하는 김에 더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다실을 우리나라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아무래도 자궁경부암을 예방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처음에 도입됐을 당시는 지금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네이밍이 꼭 여성한테만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성과는 관계없는 백신처럼 받아들여졌죠. 근데 이제는 많이 홍보가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남성도 반드시 맞아야 하는 백신이 됐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암은 성관계를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발생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남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면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는 뚝 떨어지겠죠. 하지만 남성들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성기암, 심지어는 구강 쪽에 발생하는 구경부암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꼭 뭐 나한테 피해가 있다고 맞아야 되는 하는 게 조금 그렇죠?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맞는 건데 뭐가 꺼리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커플들이 같이 와서 백신을 맞으러 오는 가다실 데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 갑상선암에 이어서 여성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병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점차 첫 성관계하는 나이가 어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궁경부암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께 자궁경부암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기를 적극 권유드리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검사는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자궁에 데미지도
전혀 주지도 않고 비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혀 비싸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검사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겠죠. 현재 국내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 대상은 만 9세에서 45세의 여성, 만 9세에서 26세의 남성입니다만 아직 노출되지 않은 많은 유형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후라도 빨리 맞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 번은 상담 받아보시고 접종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락교TV 박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